여름방학 동안 아이들과 베이킹을 원없이 했어요. 가장 만들기 쉬운 머랭은 일주일에 한 번은 만든 것 같아요. 머랭 공장 차릴까 봐요. 전문적인 베이킹이 아닌 저처럼 가벼운 홈베이킹을 하신다면 이케아 베이킹 도구들을 강력 추천드려요.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깔끔한 디자인에 손이 많이 가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케아 베이킹 도구들 소개할게요. 계량컵 5개가 묶여져 있는 제품이에요. 이케아 제품답게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베이킹할 때도 잘 쓰지만 집에 소금통, 설탕통, 다진 마늘통에 넣어두고 더 유용하게 써요. 베이킹의 필수품인 스텐 체망이죠. 뿔이나 있어서 걸쳐두기에도 좋아요. 연마제가 무시무시하게 나오니 꼭 제거하고 쓰세요. 스텐통에 담아둔 초콜릿칩을 부어줘요. 휘뚜루마뚜루 베이킹 재료들 계량할 때 편하죠. 요건 마레모의 필수템이죠. 반죽을 끝까지 긁어낼 때도 유용하게 쓰여요. 요 큰 도마는 베이킹용으로 준비하시면 편해요. 끝부분이 막혀있어서 밀대가 굴러가지 않게 막아줘요. 이케아 반죽칼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베이킹 매트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 225도까지 견딜 수 있어서 오븐에 최적이죠. 둘째가 좋아하는 머핀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플레인한 머핀을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생크림을 넣어보게요. 이케아 신제품이라길래 사봤어요. 꽃 패턴이 유치하지 않고 고급스럽네요. 이 조리용품 통은 이 용도가 아니지만 짤주머니 지지해주는 용도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아이들의 손놀림은 예쁘거나 완벽하지 않지만 가능한 많은 기회들을 주고 싶어요. 쿨링 선반은 계속 적층할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관할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머핀은 하루 정도 지나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가운데 구멍을 내서 생크림을 넣으려고요. 스탠드 믹서가 있으면 생크림 만들기는 라면보다 쉽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프링클도 뿌려줘요. 모닝이라서 모닝빵을 만들어요. 밀대도 하나 있어야 해요. 아이들이 만드는 모양이 빵인지 떡인지 모르겠네요. 베이킹 솔도 고무 주걱과 같이 준비하시면 좋아요. 실리콘이라 부들부들하게 잘 발려져요. 사용했던 이케아 도구들 쭉 보여드릴게요. 스텐통은 아래로 갈수록 좁아져서 저울에 세우기 용이에요. 안에 눈금이 있어서 일반 요리할 때 사용하기도 좋고요. 계량컵도 베이킹에 딱 필요한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어요.
실리콘 주걱은 참 예쁜데요. 조금 더 딱딱하고 힘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브러쉬는 지금 강도 딱 좋아요. 실리콘 매트라 딱 붙어서 흔들거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두껍고 튼실해요. 보관하실 땐 돌돌 말아서 보관하면 편해요. 이케아에는 식빵틀 말고도 다양한 틀이 판매되고 있어요. 이케아 나들이 때 쭉 둘러보세요. 베이직한 패턴의 오븐 장갑이죠. 그런데 이 장갑 끼면 손 움직임이 더 둔해져서 이케아의 실리콘 고무 장갑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나만 사야 한다면 왼쪽 스텐 채망으로 충분하지만 정말 곱게 채칠 때는 이 손잡이 달린 제품도 좋아요. 스텐 채망은 귀가 달려서 더욱 편리합니다. 단수를 높일 수 있는 쿨링 선반이라 많은 양의 베이킹 할 때는 정말 유용해요. 슬림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